지난주 부양생각. 삼남매는 아주 특별한 이웃을 만났었죠. 지냈어요 그동안. 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네, 텔레비전 보면 그냥 고향 생각 뜨면 네. 오, 우리 저기 친 자녀들 본 거 한 가지요. 오늘 초대한 것은 우리가 이 10주년 된 것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가지고 그거 드리러 왔어요. 책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으로 책 냈거든요. 어머, 아니 이거를 지금 뭐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와, 너무 기특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네. 이렇게 경주나 뭐 충주나 이렇게 여행을 같이 떠났었어요. 한 2-3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이분들의 뭐 아픈 역사나 삶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릴까 해서 쓰게 됐어요. 올해는 영식이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그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린을 꼭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말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지만 살린 동포,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의 고향마을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공책을 펴세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일단 다섯 개만 할게요. 아니, 다섯 개만 할게요. 자, 1번. 오늘은 한글교실 수업날. 선반 위에, 이 선반 있죠? 선반 위에 얹어 놓으세요. 시작하자마자 받아쓰기라니, 아 이거 난감하네요. 위에 선반 위에 얹어 놓으세요. 예, 얹어 놓으세요. 니은 지읒 받침이 쉽지 않죠? 고쳐주시면 안 돼요. 2번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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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이고 선생님 계속 어려운 문제만 내시네요. 이거 사회미가 아니고 사회미. 5번 마지막 5번. 방방곡곡에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글을 배운 지 1년째 그간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다 쓰신 분부터 내가 채점할게요. 다 썼어요? 네, 여기 다 썼어요. 자, 오, 잘 쓰셨어. 굽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네, 대한독립만세. 자, 이번에는 저희 거. 우와, 다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언니가 생선을 굽습니다. 어, 이거 100점이네요. 어쩌다가 받침 하나 틀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세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어, 여기서 빨리 쓰시는 분은 한번 읽게 할게요. 읽게. 손자한테, 손주한테. 그러면은 손자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아무라도 좋으니 짧게 편지를 써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소신이는 전부 사할린에 있는 자녀, 손주들. 연필을 꾹꾹 눌러 하얀 종이를 빼곡하게 그리움으로 채워넣습니다. 우리 딸에게, 보고 싶은 딸에게, 엄마는 잘했다, 딸도 잘했지. 우리 딸 생각하니 엄마가 눈물이 날 것 같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네 글자의 울림이 이내 교실 안을 가득 메웁니다. 아유, 보고 싶은 딸에게. 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이 돌아오네. 거기에는 눈이 내리고 있지. 여기 우리는 아직 춥지는 않다. 그리고 알리나도 공부 잘 하고 있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라.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공부를 MBC 방송에 나간단다. 그러면 안녕. 사랑한다. 아이고. 계속 아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많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 잠깐 나 어제 전화도 자주 통화합니다. 그런데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먹먹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니까 할 말은 많으신데 이거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하시더라고요. 언제 가장 보고 싶으세요? 아, 명절 돌아오면. 명절. 나의 사랑하신 어머님에게 어머님 오늘 이 좋은 날에 어머님이 문득 생각이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신 모습이 나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말이 너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니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선을 갈 수 있다면 꼭 가야 한다. 이 말을 오늘 날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저는 좋은 세상에서 한국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어머님이 축복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돌아가신 거고요? 어머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근데 조선 땅을 꼭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 보죠? 예, 언제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굴도 어머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저 학교 저 1학년 갈 때 벌써 조선 글 읽었습니다. 저. 그럼 지금 현지 사할린에는 뭐 어느 자식들 있습니다. 자식들을 있지만 저기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또 저기 쌍둥이 아들들 손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잘생겼습니다. 오매 불망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식들까지 영주 귀국이 허락되지 않아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건데요. 언제쯤이면 사할린 동포들에게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 근데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런 편지 그 어머님이 반드시 조국에 가라고 그 편지 내용 너무 울컥했어요. 너는 가서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공부 조금 할 때 좀 똑똑했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언제 너는 똑똑하니까 가서 아버지 고향도 찾고 아버지인데 형님도 있었고 그래도 그 이 사촌들이 있겠는데 꼭 찾아야 된다. 너보다 외로운 사람 없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님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너는 혼자 되니까 꼭 찾아야 된다. 꼭 한국으로 가서 찾으러. 근데 저 와서 저게 제주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구자면이란 거 지금 구자읍이 됐대요. 그래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 어머님의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살았을 때 그저 저기 제주도로 나간다. 제주도로 간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 그 한을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다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어머님이 한을 내서 보시킵니다. 그래 저 마음은 그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절반의 한을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 다 지나고 지금 다 좋게 저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자식들이 저게 있게 되니까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할린에 계실 때 고국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외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거기서 이제 밤에 되면 2시, 3시 새벽 되면 그 한국 라디오 한국 방송 나오는가 봐요. 그땐 저도 하게된 게 어리니까 모르시죠. 근데 아버지는 그 방송 보고 언제든지 울더라고요. 고향 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애동아들이었는데 아무도 없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그런데 이제 강제로 떠나거든요. 강제 지정으로. 네, 43년도에. 네. 그래 45년도에 우리 44년도에 이제 아버지 엄마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장가 안 가고 총각댁에 이제 강제 지정한 거죠. 총각댁. 28살. 그 청년이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어머니는 누구랑 함께 오셨어요 한국에? 아저씨 아버님하고 예. 10년 되신 거예요 어머님도? 10년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러시아에서는 또 러시아 사람이라고 대접을 또 못 받고 또 한국인도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인이 아니라고 또 대접을 못 받는 그랬어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진짜 그러세요? 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 좋은 사람은 더 많고 나쁜 사람은 적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좋은 사람들 주목하는 예, 좋은 사람들을 네, 만나서 우리한테 잘 해주고 가는 일제에 의해 차디찬 동토의 땅으로 내몰렸던 우리 동포들. 2억만리 머나먼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조국이 해방되고도 한참 후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원망으로 바뀌어 살린 동포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무렵 마침내 1997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죠. 그리고 오송 사할린 동포들도 고향에 돌아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자 그럼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10년을 기념하며 모두 함께 고향 노래 불러볼까요? 영주기도
방송 10주년 특집으로 야 노래교실, 흰자매의 노래교실을 좀 더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바로 산남의 노래교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배울 건가요? 우리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운 고향에 돌아오셨잖아요. 그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흙에 살리라 노래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흙에 살리라! 흙을 끌어올립시다! 자, 좋은 밤이 우리 전문가의 노래 교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그 사할린 우리 동포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향에 와서 그 흙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흙에 살리라 노래 준비했는데요. 흙에 살리라 노래 배우면서 약간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림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줄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초가 삼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청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농막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잘하셨어요. 자 다음 갈게요.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보니까 입 좀 여세요 우리 아버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 보통 큰 자리에서 그 회장님이 움직여주시면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회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회장님이 먼저 나서야죠. 아버님! 회장님! 그런데 어째 영 자신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성스럽게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흙에 살리라 마지막만 마지막만 네, 이렇게 흙에 살리라 노래 배우셔서 직접 불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오, 네. 고향 생각도 나시고요. 고향 생각나고 눈물도 나고 눈물도 나시고 네. 네. 고향에는 누구 두고 오셨어요? 아 고향은 우리 저기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네. 손녀들한테 예. 방송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방송 못 봅니다. 요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돼요. 아, 그럼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그 있어요. 방송 보면 저 그 한글도 모르고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feel 감동. 러시아어로 느낌이 뭐예요? 감동이. 아니 회장님 러시아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할린에서 감동 사할린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감동이 사할린 감동 뭔가? 아 추스트가 내가 사할린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내가 너무 떨려서 그렇습니다. 추스트바가 예. 있잖아요. 예. 회장님 혹시 이 노래는 생소해서 조금 그렇다 쳐도 잘 부르시는 노래 평소 애창곡 어떤 거 있으실까요?
Любимая песня, как вы просите. Любимая песня. Нет у меня любимых песен. Нет! Кто нас услышал? Ча! Тиро, гамида! Ха-ту-зен-нэ! Катя, сеё, катя. Катя, сеё, катя. Катя, сеё, катя.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게 노래 제목이 아니고 그냥 노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노래 제목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됐다. 이렇게 올라오신 김에 우리 회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포분들께 큰 목소리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크게. 예. 사갈린 동포들이 우리 81명의 영주로 나왔는데 지금 59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왜냐면 사모님이 네. 오늘 올라오셔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모시려고 했는데, 나와보세요. 자꾸 저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와보세요. 아니, 사모님, 도대체 자리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아니요. 회장님 말씀한 거는, 저기, 표현을 좀 러시아말로는 더 잘하는데 한국말로 잘못해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 회장님 마음이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동포들 우리 나와서 같이 10년 동안 같이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동료분 계속 하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하고 열심히 삽시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 성별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분 성별이 바뀌었어. 아니요. 네, 그런 말씀 하자고 하는데 저거 벌써 오래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 아니까 제가 표현해 줬습니다. 회장님 하시고 네.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맞나요? 맞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으시네요. 그리고 두 분이 네. 부부금슬이 굉장히 좋다고. 정말요? 성이 자자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네요. 이렇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애정 표현 하시지도 않으실 거죠? 예. 아니 뭐 살짝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껴안고 들어가시고요. 네. 예. 손잡고 들어가세요.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요. 네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밖에는요 한겨울이라 눈이 펑펑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팔이세요. 한국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아니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한 데서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근데 사할린에서는 눈이 오면 어느 정도 와요? 어느 정도 많이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로 와요? 와, 2m가 넘, 2m가 넘어요? 네. 세상에. 사람 키만큼. 그렇게 와요. 키보다 저 키만큼도 와요. 아니, 2m가 넘으면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가시지 못하시겠네. 근데 어머니, 네.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하고 우리 동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이고, 노래를 연습하셨네요.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 어쩜 목소리가 참으로 곱습니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와, 아이고,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어머니 네. 지금 여기 아버지 어디 오셨어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 사망. 아유, 같이 오셨다가? 아니, 저 혼자 왔어요. 저 사할린에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네, 사할린. 근데 한 30년 다 돼. 그래서 노래 가사가 우리 어머니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와, 감동스러운 무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흥을 한껏! 아주 한껏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나 진짜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바로 나오십니다. 바로 좀 나오십니다. MBC 방송으로 네. 내 축하드리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니, 많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경상남도 울산군 농서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 사칼린 거 가서 고상고상하고 사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10년째 오손 김씨 일단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전부 다 노인들 와서 그 병원이나 어디 가면 전체 무료로 해주죠. 해마다 복지관에서 큰 버스 댕기고 관광단 데리고 저 제도섬이라는 얼마나 우리인데 잘 해줘요. 그거를 내 한마디 감사드리라고 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뭐가 죄송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나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는 못하고 술은 잘 마십니다. 술은 잘 드시고. 이제 방송 안 하겠습니다. 나가. 방송 안 하겠습니다. 아니,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오, 넘친다. 넘친다. 올려주세요. 한 잔, 한 잔. 자, 이렇게 드셨으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흥도 나시겠다. 노래를 못하시면 춤이라도 한번 추고 들어가셔야지.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무대에 올라왔는데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 네, 네, 춤출도 모르겠다. 자, 음악 주세요. 아이고, 춤을 못 추긴요. 엄청 잘 추시는데요. 아니 근데 흥이 오르다 말았네. 그러지 말고 네. 우리 다 같이 오빠 춤을 배워가지고 같이 한번 춰봐요. 그치. 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나오죠. 어머니 나오셔. 아들 나오죠. 좋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놀아보겠습니까? 고향살이 10년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며 신나게 스텝을 밟아보자고요. 한바탕 신나는 무대로 웃음꽃이 피기도 잠시. 다시금 사할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곳을 생각하며 러시아 노래를 한 소절 불러봅니다. В мыслях я нависаю,
домик на за рекой, как живешь ты, родная, сыну сердце раскрой. Мама, милая мама, как тебя я люблю. Я служу на границе, где полярная мгла. Ветер в окна стучится, путь метель замела. К нежной ласковой самой письмеца свое шлю. Мама, милая мама, как тебя я люблю. Да, до свидания. 제가 이 사할린 러시아 노래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네. 어떤 뜻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아, 군대 복무하면서 없는 네. 새에 어머니는 밭에 농사지라면서 동생들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한 그 그 이미지. 어머님 거기서 오래오래 살고 몸 건강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세요. 저 어머니가 그 밭에서 일하시면서 혼자 다 자식들을 키우신 거예요? 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버님은 어디 계시고? 아버님은 85년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서 다 이렇게 자식들 다 먹여 살리신 거네요, 어머니가. 예. 한국인 사람이니까 어떠세요? 네, 러시아보다 좋지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먹고 살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배보니까요, 음식이 참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그죠? 먹고 살러 가는 게 그거 정말 이익이지. 맞아요, 그러네요. 먹고 지금 살러 안 가면 실패고. 야, 실패 실패. 실패네 이 실패. 이익이고. 아,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어머님이 안산에 계시니까 다 들으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어머님이 방송 보시고 많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어머님한테 다시 끝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산에 계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월인데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소 멀고 논밭으로 이야 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으로 이야 어서 가자 밭갈이 가자. 아니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노래하실 수 있죠? 동포분들이 미안합니다. 가수라고 아니,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노래 1등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 살린에서 노래하셨었어요? 조금 했어요? 아 가수를 하셨네. 아니 가수가 아니고요. 그럼 잔치집이나 한갑집에 가서 조금 잔치집에 가세요? 참아 해라 하니까 조금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은 사할린 러시아어로 노래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 노래 좋아서 그 전에는 배우지도 못하고 네. 라디오로 들어가지고 뺏겼으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라디오로 지금 못 배우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신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보실래요? 너무 아깝다. 진짜 잘하신다.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아, 정말 천사의 목소리가 따로 없네요. 같은데
가는 정 온 마냥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구슬프고 처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사할린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즐겨 부르던 노래라 그러겠죠. 가지면 다 가지지 입시름하다가 해가 저무네. 노래하니 가수 다 가수시네. 와.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노래를 배울 때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울 때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배워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님이 사할린에서 또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러시아 말로 예? 러시아 노래로 한번 하실 분 좀 있으세요? 여기서 그래 그래. 와. 예, 슬슬 사도 다레 쇼라히 소제 사메르라다 우트라 예. 아니 근데 아직 무대가 끝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뭔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뭔가 특별한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큰 박수로 맞아볼게요.